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번째.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Race to the finish. Race to the finish라고 하는 이 간단한 경주기능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강아지랑 고양이랑 둘이 이제 경주도 하는 거죠. 경주도 하는데 이기면은 뭐라고 외치는 거고 음악도 나오고 경주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시 보면은 어디 갔나요? 아 그대로 그 모습이네. 다시는 못 보지만은 우리가 득행을 조종을 할 것인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달리게 하는 조종을 하는 그런 키보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겠죠. 음악도 필요하고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드랍 배경 화면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트랙으로 바꿔주죠, 그죠? 스테이지에서, 그죠? 이 왼쪽 편 아래편에 New Backdrop에서 경기니까 스포츠, 그죠? 스포츠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트랙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그리고 고양이 크기를 우리 판순이 크기를 조금 줄여줄게요, 그죠? 조금 줄여서 이 정도 크기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다 듭니다. 출발선. 그리고 이쪽 판순이가 있는 위치, 고양이가 있는 위치가 스크립트로 보면은 어딘가요? X 값이 -185, Y가 -60이네요. 게임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작했을 때 여기 이 위치로 오도록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른 우리 선수도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죠. 이번에는 애니멀 중에서 독. 이 녀석을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여기도 이 녀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디 있나요? 없네.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좀 줄여서 그런 다음에 위치를 여기다 둡니다. 다음에 얘 이제 첫 번째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그죠? 그리고 모션 움직여야 되겠죠. 10스텝씩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언제 움직이느냐 하니까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을 때 움직이도록 하죠. 그럼 되겠죠? 그리고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가 보니까 모션 위치가 X값이 -190, Y가 40이네요. 언제 이렇게 오느냐 하니까 처음에 깃발을 깃발을 클릭했을 때 현재 위치를 여기로 오라는 겁니다.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냥 가져다 두면은 그만 크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모션을 보면은 얘를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여기 값들이 바뀝니다. 다시 해볼게요. 바뀌죠? 바뀌고. 여기 밑에 글라이더에 있는 XY 값도 바뀌고, go to XY 값도 바뀝니다. 그죠? 자, go to X 얼마, y 얼마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이 이러하고 y의 값이 이러한 지점, 장소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go는 간다 이런 말이죠. to는 어디를 향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따 두고 마찬가지로 얘도 움직여야 되겠죠. 얘도 움직이는데 언제 움직이느냐 하니까 이벤트는 스페이스 키는 우리가 여기도 스페이스 키가 있고 그죠? 그러면은 고양이도 스페이스 키가 있고 둘 다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얘는 스페이스 키 말고 라이트 에러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 누르면은 고양이가 움직이고 라이트 키를 누르면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강아지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hen right arrow key pressed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러졌을 때 move 10 steps 열 걸음을 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열 걸음을 가는 거죠. 자, 걸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텝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픽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우리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걸음이라 그러면 열 발짝을 가야 되는데 한번 누를 때마다 한 발짝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바로 어떤 마감 결승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승선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인트 뉴 스프라이트 해서 선을 하나 끊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다 예쁘게 붙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스프라이트 2네요. 여기가 결성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달리기 하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달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장애물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초등 2년차 과정에서 장애물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달 거예요. 지금은 좀 간단한 것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게 되면은 뭐 빵빠라빵 하는 뭐 음악 같은 것도 있고 이러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피니시 라인 해서 if 문장이 있습니다. if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스프라이트 1을 선택을 해서 고양이죠. 고양이를 선택을 한 다음에 move 테스트 받다가 컨트롤을 해서 if then이라고 하는 문장을 가져옵니다. 이게 뭐냐니까 if라고 하는 거는 만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 그리고 then은 그러면 하는 말이에요. 만약 어떻게 어떠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if는 만약, then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 그래서 if 만약에 자, 이 스프라이트가 얘가 여기 이 선 스프라이트 2죠. 스프라이트 2에 스프라이트 2와 서로 접촉하면은 만나면은 그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난다는 거는 접촉한다는 거는 뭘까요? 그거는 센스예요. 센스. 센스가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이 센싱인데 센스는 뭐냐니까 그 움직이는 걸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센스한다. 혹은 뭐 빛과 어둠을 센스한다. 온도를 센스한다. 뭐 촉각, 미각, 시각, 맛. 맛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센스예요. 센싱. 센싱은 어떤 대상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알아채는 것. 그것이 센싱입니다. 센싱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자, 타칭 이걸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보면 모양이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다이아몬드 형이죠. 그럼 모양이 서로 맞겠죠. 갖다 넣으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딱 맞아요. 그죠? 타칭 해서 이 또 드롭다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프라이트 2죠. 이 라인이 스프라이트 2를 타칭. 타치는 만진단 말이에요. 만진다, 건드린다, 만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스프라이트 2를 만나면은 그때 then 어떻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라고 돼 있나요? 만세라고 불러라고 돼 있죠. 그죠? 2초 동안 그러면은 자 say 해서 say 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만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에서 내가 이겼어. 땅 됐습니다. 2초 동안 이렇게 표현을 넣은 게 그럼 실제 동작 해볼까요? 그래서 만세 내가 이겼어요. 2초 동안 나타나고 사라지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 동작은 누가 하는 동작이죠? 그렇죠. 우리 고양이가 하는 동작이죠. 우리 강아지도 이런 동작이 비슷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가위 이해를 했네요. 그러면은 되돌리기 엘리트에서 안딜리트 하면은 실수로 선생님 실수한 것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사기 있죠? 복사기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걸 듀플리킷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듀플리킷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녀석을 이 도구한테 그대로 가져다 줍니다. 그럼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구에 가보면은 여기 나타나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있던 복사된 것은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선생님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걸 그냥 당겨서 두더라도 똑같이 이 동작이 합니다. 있는 것 그대로 원래 있는 장소에 그대로 있고 새로운 것이 하나 만들어져서 여기에 갖다 붙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와서 타칭 스프레이드 2에서 이번에는 강아지가 이겼어요. 강아지가 이겼어요. 라고 이 초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만나면은
그렇죠. 강아지가 이겼어요 하고 나타나죠. 그리고 고양이가 나타나면 만세 내가 이겼어요 이렇게 나타나게끔 했습니다. 이게 이제 if와 then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블럭, if, 블럭, 만약에 라고 하는 블럭입니다. 자,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뭔가 좀 소리도 나오면 좋겠죠. 사운드도 미우가 있네요. 미우 해서 여기다가 사운드 해서 플레이 사운드 미우 해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니네. 미우. 그렇죠. 미우 나타나죠. 그렇죠? 다시 볼까요? 이게 소리가 좀 이따 좀 천천히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더 빨리 나타나게끔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줘서 그렇죠? 자, 순서에 따라서 만세 내가 먼저 내가 이겼어요 하는 것이 위에 오게 되면 한참 있다가 미우 2초간 있다가 미우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걸 위에 앞에다 두게 되면 미우부터 먼저 나오겠죠? 뮤랑 같이 나오네, 동시에. 그죠? 이렇게 순서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if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